그 한 줄 정리한 거 읽어보도록 시킬 거거든, 지문마다. 그거 꺼내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11강의 2번? 그쵸? 갖고 가 다시. 고3 때 특히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3번 문장에 나오거든? 이거 더 he extend to which. 모의고사 할 때 설명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3번 11강의 2번이다. 11강의 2번. 방금 봤던 그 고릴라 영상과 관련된 질문이거든? 여기 위에 쓰자. 그냥 이거는 the extent to which. 얘들아, 얘 to which에서 여하튼 니네 3번 문장에서 무슨 괄호 열어왔어? to which 왼쪽에서. 동그란 괄호잖아. 왜냐면 얘가 전치사 플러스 뭐이기 때문이야? 관계대명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쪽은 문장이 어때? 그쵸?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완전한 문장. 해석은 뭐뭐하는 정도. 이렇게 뭐뭐하는 정도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빨간색 동그란 괄호로 묶은 게 수식해주는 거거든, 그 정도를. 1번 문장부터 보면 그 attention, 주의라는 건, 관심이라는 건 selective, 선택적이랍니다. 우리는 집중할 수 없대요, 모든 것에.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가 가져가는 지식 있잖아. 그 특정한 상황, 기분을 너네 보통 주어진이라고 해석하잖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문맥상 특정한이라고 해석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기분, 주어진, 특정한.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는 지식 있잖아. 특정 상황에 가져가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하도록 해? 얼라우류 동사니까 to direct 되냐? allow a to 부정사는 a가 to 부정사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direct 향하도록 만든답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잖아. 우리의 관심을 어느 쪽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쪽으로. 그리고 앤드를 사이로 지금 이거 어법 파트니까는 선택지 1번이 원하는 건 뭐냐, 두 번째 줄에 이 앤드의 등이 접속사를 사이로 오른쪽이랑 왼쪽이 제대로 구조가 병렬되는지잖아. 그럼 to ignore에 어떤 표시하면 돼? 그쵸, 물결 표시하면 되죠. allow의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두 개 병렬되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 이미 실험을 봤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얼마나 패스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시하도록 얼라우스 만드는 거죠. 그 나머지라는 건 실험에 따르면은 그 침팬츠나 커튼이 색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되냐? 그 정도는 어떠한 정도냐면은 지금 the extent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was죠, was. to which에서 동그란 거로 열고 뒤에 구조를 봤더니 일단 주어는 hours부터 expectations잖아. 얘가 지금 to which 이하에 걸리는 주어에 해당하고 동사는 이 가이드에 해당하죠. 가이드는 여기에서 이끌다. 동그란 거로 여기서 닫으니까는 뒤에 문장 완전해? 완전하다는 거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잖아. 동사는 당연히 무조건 있는 거다. 가이드 뒤쪽에 목적어 어텐션까지 있으니까 문장 완전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우리의 스키마가, 스키마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3번 형광펜 치고 얘 스키마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인지구조라고 해요. 인지구조, 인지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구조. 정도는 근데 어떤 정도냐면은 우리의 스키마가, 즉 인지 구조와 기대가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 그 정도는 강력하게 demonstrated, 입증이 되어 왔답니다. 실험에 의해서.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참가자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실험이죠. 근데 이게 어떤 비디오 테이프냐? 테이프냐면 두 팀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죠. 근데 이두 팀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 명으로 각각 이루어진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여기 선택지 2번에서 동그란 거로 연거 지금 나 여기서 닫는 거잖아. 그럼 우리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서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위치 뒤쪽을 보니까는 주어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목적어도 있으니까 위치가 틀린 거죠, 지금.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뭘로 바꾸면 될까? 방법은 두 가지잖아. 관계 부사로 바꿔주든지 위치 앞에 뭐를 붙이면 돼? 전치사를 붙이면 되거든. 그럼 전치사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일지 알려면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위치가 수식해주는 게? 익스페리먼트니까 전치사 뭐 붙이면 좀 적절할 것 같아? 실험에서 보통 이렇게 해석되니까는 전치사 아무거나 불러 in 위치 혹은 익스페리먼트 또한 관념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관계 부사 못 써도 될까? where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in 위치나 where로 바꾸는 문제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치부터는 무슨 괄호로 묶어왔어? 세모죠. 왜? 분사구문이라서 그렇죠? 단지 이치라는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일 뿐이잖아. 해석은 쉼표 다음에 ing면 우리 뭐뭐 하면서잖아. 근데 이치 살려서 해석하면 되거든. 각각이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고 얘를 복원시켜보자. 부사절로. 그러면 우리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가 뭐야? as죠. 그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다르니까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it라고 쓰면 되고 시제를 확인해보니까 시제 못 쓰면 될것 같아. 과거 어디에 맞췄어? 과거라고. watched 바로 위에 있는 실험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는 패스 드라고 쓰면 되겠죠. 되냐? 부사절로 바꾸면 이 형태가 되는 거다. 그러면 as, it, passed. 그럼 지금 부사절로 바꾼 거 한번 봐봐. 화면 한번 봐봐. 얘 지금 부사절이지. 헷갈리는 사람은 써놔라. 부사절이라고. 헷갈리지 않으면 안 써놔도 돼. 얘 부사절을 우리 분사구로 바꾼다고 해봐. 그러면 as 어때? 부사절 접속사 언제 생략돼, 얘들아? 그쵸. 예측 가능해. 유추해서 해석 가능하면. 해석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워지지. 이치는 언제 지워져? 주절의 주어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주절의 주어 이치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 얘 아니면은 얘로 봐야 될것 같거든, 구조상. 그래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치는 그냥 살려둔다고 생각하고 패스드는 어떻게 원형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ing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치 패싱이라는 지금 형태가 남은 거다. 되냐? 이게 우리가 분사구문 배울 때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은 생략된다고 보통 배우잖아. 근데 문맥상 유추될 수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주절의 주어랑 같지 않아도 유추돼서 해석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생략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종합하면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게다 생략되는구나. 나돌이 버돌수에서 버돌수가 통째로 사라지듯이 심지어 동격의 대도 생략이 가능하다. 독해 내에서는 엄격한 문법에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더 넘버스가 주어잖아. 얘더 넘버스는 뜻이 뭐야? 무엇 무엇에? 뭐냐? 수잖아. 무엇 무엇에 수. 그쵸? 얘랑 대조되는 게 항상 뭐야? 넘버 오브죠. 얘는 형용사잖아. 얘네 뜻이 뭐야? 많은 이거 많은? 이거 두개 헷갈리지 마라. 고마워요. 넘버스가 아니라 멤버스인데, 쏘리. 그 멤버는 구성원은 근데 어떤 구성원이냐면은 한 팀의 구성원은 월입 그쵸, 입고 있었죠. 하얀색 셔츠를. 월의 원형이 뭐야, 얘들아? 그쵸, where, were.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one,
이렇게 되는 거다. Where, were, when. 여기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인 두 번째 형태를 쓴 거고, 한 팀의 구성원들은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의 구성원들은 검정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이거 혹시 명사 했던 거 기억나? 원팀이고 the other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바로 윗문장에서? 원이랑 the other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두 개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지칭됐을 때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two 팀이라고 나와 있잖아. 두 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팀을 원이랑 다른 한 팀을 the other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다. 이치 participant, 각각의 이치 다음에는 단수 명사 나오는 거 알죠? 각각의 참가자들은 요청 받았죠. 얘들아 뭐 하라고 요청 받았어? 카운트 세라고, 패스의 수를 세라고. 여기가 넘버리 나오네. 그쵸? 무엇 무엇의 수? 더 넘버. 각각의 참가자들은 요청 받았답니다. 패스의 수를 세라고. 근데 패스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멤버에 의해서 각 팀 중에 하나의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스의 수를 세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옷을 입은 팀의 패스의 수를 세던지,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세던지, 그 팀 중에 하나, 검정색 팀이나 하얀색 팀 중에 하나의 멤버들에 의해 만들어진 패스의 수를 세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엄마인지 이해되죠? 그 45초쯤에 into the action, 그 행위에서 혹은 활동에서 45초쯤에 사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strolled, 단어 무슨 뜻이야? 거닐었던 거죠. 어디 안쪽으로? 그 행위의 중간에 안으로. 비록 큰 검정색 고릴라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seem hard,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되냐? seem 뭐뭐처럼 보인다.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뭐하는 게 얘들아? to miss? 놓치는 게. 그 참가자 중에 절반만이 only half, 참가자 중에 절반만이 그것을 눈치챘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지 4번이 의도하는 건 뭐야? 이 이시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고릴라죠. 그러니까 단수 명사니까 이수로 받을 수 있냐? 지금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겠죠. 대명사가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 거의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꼭 조심해라. 참가자의 스키마, 인지구조라는 게, 근데 어떤 인지구조냐면은 about 뒤쪽에 what부터 네모가로죠.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 동사가 directed가 되잖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왔어?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구문. so that,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잖아. 여기에 들어간 거는 so 원인이거든. 원인?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 이하는 결과잖아. 결과. 얘 결과에, 얘 품사가 접속사인 거 알죠? 접속사. 결과에 접속사다. 그럼 선택지 5번이 의도한 건 뭐 같대? intently 하면 얘 일단 품사가 뭐야? AD, ly로 끝나면 부사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잖아. 지금 해석 한번 해봐 속으로. 이 intently가 수식해주는 게 뭐야? 무엇을 시켜주는 것 같냐? 그쵸?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부사 형태가 맞다는 게 포인트야.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8번
1번의 첫 번째 줄. 그 참가자의 인지구조는 근데 무엇에 대한 인지구조냐면 무엇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구조 있잖아. 그 캐치 게임, 즉 공을 잡는 게임에서 어떤 일이 발생 가능한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지구조가 그들의 관심을 혹은 주의를 향하게 한 거죠. 열중하여서 무엇으로 향하게 한 거야? 비디오 테이프의 일부로 되냐? 어디에 관심을 기울였겠냐 얘들아. 그 관찰자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어디에 그들의 어텐션을 기울이도록 했어? 그쵸? 패스하는 거죠. 패스. 패스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뭐 하지 못했어? 다소 극적인 스티뮬러스, 자극물을 보지 못했죠. 즉 여기에서 다소 극적인 자극물이 뭐야? 고릴라를. 근데 이거는 어떤 자극물이야? 그들이 볼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자극물이죠. 뭔 말인지 얘네? 팀이 패스하는 거에 열중하느라, 왜냐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보라고 했잖아. 거기에 열중하느라 심지어 고릴라조차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되냐? 3번 형광펜 들어서 얘가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고릴라죠. 고릴라. 정확하게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죠. 5번 문장에 나오는 이 메이드의 의도는 뭔 것 같아? 패스라는 게 만드냐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잖아.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과거분사 쓰인 거다.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쓰임부터 얘기하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실제로 복원시켜봐. 위치죠. 선행사가 패스 쓰니까. 그 다음에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해봐. 틀려도 되니까. 뭐야? Was야 were야? What is were? 그쵸, passes를 선행사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팀들 중에 하나에 의한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스의 수. 이게 더 정확한데? 되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자. 그 우주론. 7강의 2번. 일단 1번 문장의 코스몰로지 얘 뜻이 뭐야 얘들아? 니네 별표 단어 밑에 보여? 21, 22, 23? 이거 우리 쓰고 갑시다. 코스몰로지 뜻이 뭐래? 우주론이죠. 우주론. 밑에 별표 단어 확인해라. 21번 우주론. 그 다음에 브릭 어 브릭? 처음 봐요. 이거는 그 2번 문장에 나오잖아. 이 부분 보이죠? 뜻이 뭐래? 장식물. 그 다음에 23번 그 단어 페네트레이트. 이게 어디 나오냐? 찾는 사람 문장 번호를 외쳐. 난 찾았어. 6번이죠. penetrate. 근데 얘네 너네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아니냐? 침투하다가 아니라 사실 니네 관통하다로 더 많이 알고 있죠. penetrate. 침투하다. 여기에서는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우주론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우주는 알 것 같기도 한데 괄호 열고 쓰면은 천문학의 한 분야래. 천문학의 한 분야로 이거를 써야지 지문이 이해가 되거든. 천문학의 한 분야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연구한대. 보통 천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학문처럼 느껴지거든. 듣기만 해도. 천문학의 한 분야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 우주론인데, 혹시 1번 문장 구조 보니까는 이화학 신문법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어법사항이 보이냐? 그쵸. 가정법 뭐야? 그쵸. 과거죠. 과거. 가정법 과거의 기본 형태를 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if로 시작하잖아. 근데 if 역시 부사절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if 대신에 unless가 쓰였죠.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unless 보니까는 비동사가 마침 이렇게 were. 복수 비동사로 쓰였네. 심지어 주어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가정법 확실하네. 그 다음에 주절은 어때? 조동사 과거 형태 찾았어? 우주쿠마? 그쵸. 우주쿠마. 우주 쓰였네. 그럼 우리 가정법을 잘 살려서 한번 해석해보자. 천천히. 우주로 한번 해석해봐. 니네가 우주로는 존재하지 안을 텐데죠. 안을 텐데. 가정법 과거가 실제로 나타내는 거는 뭐야? 현재잖아. 현재. 그쵸. 우주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학과목으로서 만약에 there were such a thing까지만 해석해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없다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거? 우주와 같은 것이. 근데 어떤 우주야? 설명? 할. 되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야? 우주론이 학과목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왜? 설명할 우주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즉 요즘 날씨 왜 그러냐? 미세먼지도 안 좋고. 설명해야 할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학과목으로서 우주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얘들아? 그치. astronomers. 천문학자. instead of는 품사 명백하게 전치사잖아. of로 끝나니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얘도 not으로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 찾는 대신에. 즉 찾는 게 아닌 거죠. 뭐를 찾는 게 아니냐면 우주라는 게 가득 차 있다고 찾는 게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어? 독스 브렉퍼스트 하면은 개의 아침이잖아. 개가 아침밥 되게 개걸스럽게 먹잖아. 그러니까 얘 단어 뜻 니네 뭐라고 외웠어? 그쵸.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다고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떠한 쓰레기 더미야? 관련이 없는 장신물을 가지고 있는 전체 더부 가지고 있는 관련 없는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 더미 로 우주가 가득 차 있다고 찾는 게 아니라 찾는 대신에 천문학자들은 뭐를 말더라? 오케스트레이티드? 체계적인, 조직화된, 그리고 코히어런트? 일관된, 유니티? 통일성을 본답니다. 되냐? 혹시 이거 이해한 사람은 화면 보면 내가 지금 이 애들아 이거 진짜로 이거 이게 함축하는 게 뭘까? 관련 없는 장식물을 갖고 있는 쓰레기 더미. 결국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알아? 글을 끝까지 읽었으면? 얘가 함축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쵸. 카오스죠. 카오스. 몇 번 문장에 나와? 7번 문장에 나오죠.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을 비유하는 거거든. 즉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비유를 통해서 우주가 혼동 상태가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그 크기의 스케일에서 뭐와 뭐가 있다는 거야? 질서와 유니포머티? 균일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 4번 문장도 역시나 얼마나 우주가 질서가 있고 균일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거든. 일단 주어는 end잖아. 왜냐면 이 두 개가 병렬돼서 주어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찾으면 돼?
리젠블이죠. 리젠블도 대표적인 얘 타동사다. 빌리언스 왼쪽에서 무슨 괄호로 묶어왔어 얘들아? 동그란 괄호 해석하면 알 수 있잖아. 여기까지 묶이면 되잖아. 되냐? 별과 은하는, 근데 어떤 별과 은하야? 빌리언 정도는 외워놔. 10억 라이트 이어스 하면 광년이죠. 10억 광년. S부터 쓰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되더라? 빌리언에 S 붙었잖아.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과 은하는 클로즈리 매우 닮아있답니다. 우리의 에스트로노미컬 천문학의 우리의 천문학의 뒷마당에 있는 그것들과 매우 닮아있대. 여기서 얘기하는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문맥상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그래서는? 우리의 천문학의 뒷마당에 있는 뭐와 닮아있다는 걸까? 응? 아니 지문을 보고 대답해 바보야. 해봐 틀려도 돼. 시도는 해야지. 찍어 위선아. 통일성? 통일성 유니포머티 얘기하는 거야? 3번 문장 마지막 단어? 복수라니까? 얘들아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뭐냐? 스탈스 앤 갤럭시스 얘기하는 거죠. 되냐? 궁시렁궁시렁해서 대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시켜줬더니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리젠블이랑 얼 디스트리뷰티드잖아. 디스트리뷰트는 뭐 배포하다, 분포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되냐? 그러면은 별과 그 은하라는 건, 근데 어떤 별과 은하냐면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과 은하라는 게 매우 닮아있답니다. 우리의 천문학의 뒷마당에 있는 별과 은하와. 결국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냐. 우리가 들어있는 우리 은하나 10억력 광년, 수십억력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과 은하나 비슷하다는 거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엄청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하고 있어 젠장? 그 다음에 별과 은하는 분포돼 있죠. 멋지 매우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곳에서. 되냐? 그들의 구성과 움직임이라는 게 비슷하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의 구성과 움직임을 얘기하는 걸까? 역시나 똑같이 얘네 얘 별이랑 은하.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appear to be identical만 한번 해석해봐.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쵸? As far out, 멀리에서도, 우주 멀리에서도. 뭐만큼? 우리의 인스트루먼트, 여기선 지금 도구죠. 우리의 도구가 침투할 수 있는 만큼이나.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해석해. 뭔 말인지 얘네? 6번 문장 다시. 그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똑같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As far, 멀리에서도, 우주 멀리에서도. 뭐만큼? 우리의 도구가 침투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인 즉슨 뭐야?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지구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도 똑같이 통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물리학에 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지금 이 사람 요약해주네. 요컨대 코스모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뜻은 사실 우주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2번 뜻이 질서란 뜻이 있대. 질서나 조화. 요약해서 질서가 있다는 거야. Rather than not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Not
혼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주는 엄청 질서 정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존재에 있어도. 왜냐면 생명체라는 게, 얘들아 얘도 어떻게 해석해야지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 얘도 뭐야 사실상 뭘 것 같아? 내가 왜 이번 영화편 쳤을 것 같아? 그쵸, 가정법이야. 도대체 어떻게 가정법인지 알아 얘들아? 니는 어떻게 알았어?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장 큰 힌트지, 구조적으로는. 근데 무조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가정법은 아니거든? 니네 뭘 보고 이게 가정법인지 알았어? 구조 플러스? 해석이죠, 해석. 해석을 했더니 조동 가정법 과거로 보는 게 명확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도. 즉 생명체라는 게 해석, 나타나지 않을 텐데,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자, 정석으로. 생명체라는 게 나타나지 않을 거래. Still less, 얘 니네 단어 외웠죠? 더구나 무엇 무엇은 아닌. 직역하면 훨씬 덜하다는 거잖아. 비교급 강조 표현이잖아. 스틸이. A lot much still. 알죠? 훨씬 덜하대. 뭐 하는 것도? Evolve? 진화하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 지능을 가진 지점까지 어디에서는? 혼돈에서는. 그 말인 즉슨 무슨 뜻이야 얘들아? 생명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능을 지는 과정까지, 지점까지. 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뭔 말인지 이해 되냐? 이해하고 있지? 이게 함축하는 건 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중요하대. 우리의 존재에 있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뭐야 얘들아? 그쵸? 그쵸? 질서가 있다는 거죠. 혼돈이 아니라. 즉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은 얼쏘 부가 첨가. 니네 3월 모의고사 볼 때 이게 엄청 큰 힌트일 수 있다. 순수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그것은 얘들아 이제니까 현재에도 그랬고 대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또는 최소한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거든. was 최근까지만 해도 매우 mysterious 신비로웠답니다. 불가사의한 신비로움. 도대체 무엇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최소한 최근까지도 매우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거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뭔데? 뭐시오? 그쵸? 디스 베이직 팩트. 우주가 질서 정연하다는 게 아직도 풀리지 않았나 봐. 10번 문장. 의문문인데 얘 수일치 엿다 맞히면 되잖아. 토토리티. Things는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사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거든? 사물이나 뭐 물건? 사물의 토탈리티 총체라는 게, 토탈리티 총체라는 게 왜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냐. 그렇게나 체계적으로 도대체 왜 우주에 질서가 있냐고 묻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 intriguing, 무슨 뜻이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워크아웃이랑 뭐야? 니드 투 같냐, 언더스탠드 같냐. 그쵸, 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투까지? 워크아웃은 해결하다라는 뜻이잖아. 알아내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워크아웃,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진화했는지 수십억 년에 걸쳐서. 그래서 얻게 되었는지. 그것의 현재 올더위의 품사 뭐야?
품사. 형용사지 질서 있는 life increasing 생명을 촉진하는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를. 올더리 아까 질서라는 명사 뜻으로 쓰였잖아.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야.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되냐? 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뭔데? 무엇이 진화한 거야? 그치, 유니버스죠, 유니버스. 이거 to attain 있잖아. 얘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 돼. 자연스럽다. to attain 동사 처리해야지.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 자연스럽거든. 그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수십억 년에 걸쳐서 그래서 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지 자연스럽거든. 어떻게, 얘들아 이거 투부 정사가 형용사일 때도 부사일, 형용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잖아.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니네가 해석되는 대로 하면 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 니네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근데 이거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다.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야 얘들아? 이 흥미로운 질문이 뭔데? 몇 번 문장 얘기하는 거야? 이 흥미로운 질문이라는 건 바로? 10번 문장이잖아. 왜 도대체 사물의 총체라는 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냐? 도대체 왜 우주고 인간이고 왜 이렇게 패턴 물리구조가 비슷하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11번 문장을 해석하니까는 이거 우주론이라는 게 뭐야?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연구한 학문. 그러면 조금 연결성 있게 질문이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냐? 11번? 합시다. 11번. 뒤에 선택지의 답은 5번이죠.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면 선택지를 한번 골라봐. 이해하는 거죠. 가장 큰 규모의 유니티, 통일성을. 가장 큰 규모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게 뭐야, 결국에는? 우주잖아. 그래서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죠. 우주를 이해하는 게.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쵸,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 이거 누구 읽으라고 쓴 글이야, 얘들아? 7강의 3번. 사업가 읽으라고 쓴 글이죠. 이거 1번 문장만 구조 알면 어려움 없죠. 이런 질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그치, 4번이죠, 4번.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거든? 1번 문장 보면 ideally, 이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환경을 요구한답니다. within 위치에서 최소한 어떤 괄호로 열어야 돼? 동그란 괄호잖아. 구조 똑같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environment잖아. 해석해보면 이상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위치, 그, within. 해석, 그. within은 전체사로도 뜻 어떤 뜻 있어? 뭐뭐? 안에란 뜻이 있잖아. 그 안에서 to operate, 운영이 되거든, 작동이 되거든. 아니, 그럼 얘들아 봐봐. 얘 투부정사 우리 문장으로 바꿀 수 있거든? 내가 그랬잖아. 유추 가능한 모든 게 다 짧게 쓰인다니까? 그 안에서 누가 해볼까? 민지 한번 해보자. 이름을 민지 이름에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문맥상 그러면 주어가 유추될 수 있다는 거거든? 주어가 뭔 것 같아, 민지야? 그러면 뭘로 바꿀래? 대명사.
그 다음에 그쵸 이, 여기까지만 하면 다 된 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should는 그냥 넣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 operate가 무슨 동사 같아 소윤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쵸 자동사죠.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도 완전한 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해되니? 이 구조가? within, which, 2번 연관편 이거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다현아. within, which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는 관계부사 뭘로 바꿔도 될까? 그쵸 where? 예슨 연결으로 뜻이 무엇이요? 하지만 체계나 틀은 법의 체계나 틀 있잖아. 근데 이 법의 체계라는 게 그 사업 활동이라는 것을 통제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 이거 그리고 엄청 중요한 단어야. be subject to 몇 번 문장에도 똑같은 7번 문장에도 보여. be subject to 얘 엄청 많이 나오거든 진짜. 근데 얘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와 이 뜻이. 근데 단어 리스트에 드디어 올라왔더라고. 밑에 보여? 몇 번 단어의 뜻 나와. 5번 무엇 무엇에 영향을 받다. 아까는 학과목이라는 명사로 쓰였는데 서브젝트가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로 영향을 받는이란 뜻이 있네. 되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2번 하지만 그 법의 체계라는 게 틀이라는 게. 근데 이 법의 체계라는 게 뭐해? 사업 활동이라는 걸 통제하잖아. 멋대로 사업할 수 없잖아. 법에 맞춰서 사업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법의 체계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는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법은? 변한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법은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번 문장에 따르면. 그 부담 있잖아. 근데 어떤 부담이나 짐이냐면 keep up to date 하면 뜻이 뭐래? 최신 정보를 계속 알다. 하객역이랑 그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분명 가장 많거든. 내가 데리고 있는 반에서 가장 나 혼자 수업하는 느낌이야. 반응 좀 해. 안 졸려? 안 졸려? 안 졸려도 괜찮으면 반응 안 해도 괜찮아. 너무 집중해버려서 그런 거지. 그치? 몰입되어버려서. 어? 너무 몰입되면 입 벌어지고 대답 안 하게 되는 거 알지? 그런 거지? 너만 몰라 씨. 말을 똑바로 해. 알아들 수 있게.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를 하지 좀. 어? 알아들어야지 대화를 하지. 됐어 그냥 가자.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가자. 반년밖에 안 남았어. 최신 정보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해석 한번 해봐. 완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약간. 응? 그러니까 계속 법이 바뀌잖아. 근데 내가 사업해. 만약에 내가 학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계속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된단 말이야 법에 관련해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은 완화될 수 있을 거래. by, ing 방법 나오잖아. 이용함으로써 뭐를 이용해?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such as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할걸?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어카운턴트 누구야? 회계사나 솔리시터 하면은 별표 단어로 밑에 뭐래? 사무 변호사죠. 사무 변호사. 솔리시시 원래는 간청하다 이런 뜻으로 니네가 외웠을 텐데 예를 들면은 회계사나 사무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뭐 할 회계사나 사무 변호사야 되나?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할, 자문을 구할 사무 변호사나 회계사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latest. 그쵸? 가장 최신의가 되는 거죠. 가장 최신의 development, 발전에 대해서, 즉 진전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영역에서, 소리 그러한 영역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영역 얘기하는 거야? 세금이나 회사법과 같은. 되냐? 해석 되니? by making use of에서 열린 거 여기서 닫을게. 되냐? 지금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 search 나온 다음에 뒤에 as 나오잖아. 되냐?
이 표현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잘 봐. 또 밑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5번 문장에 한번 봐봐. 서치 보여? 얘 as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잘 봐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계사나 사무변호사 고용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만약에 이화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한다면 여전히 뭐 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Keep, 문형 알죠? Keep, leave, find, 목적격 보어 넣은 거잖아, 지금. 지금 이 목적격 보어랑 병렬 지식 있는이라는 형용사다, 지식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여전히 그 스스로를 지식이 있도록 keep, 유지시켜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얘들아? 일반적인, 전반적인 법률의 변화에 대해서 지식이 있도록 유지시켜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변화가 뭐 할 거야, 얘들아? 영향을 미칠 거거든. 그게 매일의 러닝, 운영의 사업에 대한 러닝, 운영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거든. 그래서 러닝이 운영이란 뜻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을 employ 뜻이 뭐야, 얘들아? 고용. 하다잖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잖아, 사업에서. 그럼 그는 최신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Keep up to date. 최신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On such matter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러한 matter 뜻. 문제에 있어서. as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건강과 안전, at work, 어디에서? 직장에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 직장에서. 1번 뜻이 직장에서고 2번 뜻이 작동하는 이란 뜻이 있거든, 작동하는.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면 돼. 얘들아, as 뒤쪽으로 목적어 몇 개인데? 세 개죠. 첫 번째 목적어 얘잖아. 두 번째는 불러, 명사 하나. rights죠. 세 번째가 duties죠. 되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건강과 안전 직장에서. 그 다음에 그의 employees 뜻 뭐야? 고용 당한 사람이니까는 직원이잖아. 직원 혹은 피고용인. 피고용인이 직원이다, 인간들아. 고용을 당한 사람이니까. 그의 직원들의 권리. 그 다음에 그의 duty, 의무죠. 뭐로서? 고용인으로서. 즉 직역하면은 채용을 한 사람이죠. 이해되고 있냐, 젠장? 만약에 그가 굿즈는 물건이나 재화죠. 여기서 다이렉트는 부사다? 직접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 뜻으로 쓰인 거야. 그가 재화를 팔잖아. 직접 컨슈머 뜻.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팔면 그는 인지할 필요가 있답니다. 변화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거의 모든 측면 있잖아. 그의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법적 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항상 바뀌거든. 법이 항상 바뀌니까 사업할 거면 법을 똑바로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 선택지에 답은 몇 번으로 보는데? 그쵸? Requirement, 필요 조건이죠. 사업가에 대한 필요 조건이죠. Keep pace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보조를 맞추다. 속도를 맞추다, 보조를 맞추다. 페이스가 속도나 보조라는 뜻이 있잖아. 법적 변화와 보조를 맞춰라. 속도를 맞춰라. 그 다음. 미치겠다. 7강에 4번. 얘들아, 지금 나온다고 한 그 단어 리스트 지금 복사했거든? 그거 시험지로 만들 테니까는 일요일날 시험 한번 봅시다. 일요일날 그 누적 단어 있지, 뜻먹여. 그거 대신에 그 수행평가 단어 전부 다 외워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볼 거거든? 두 번 볼 거야, 두 번 총. 주말에 보고 평일에 보자. 다가오는 주말에 한번 보고 평일에 두 번 보면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어떻게 시험 보는지 알지? 니네 혼자 연습할 때 그 이면지 옆에 대고서는 보면 되잖아. 그 단어 한 글뜻 가리고 한 글뜻 외우면 된다.
이거 질문 쉽지 않거든? 7강의 4번 이거 한절 정리한 거그 윤성이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한글 요약한 거 한번 읽어봐 쭉. 들리게 읽어라. 전부 다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요약했는지. 미안 못 들었어. 다시 천천히 읽어. 스포츠 산업을 다른 언약보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인다. 그다음 현재 사람들이 프로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을 만들어. 그다음 못한 연유요? 너요. 프로 운동 선수에 대한 수요는 적지만 운동 관련 서비스의 수요는 많기 때문에 스포츠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그다음 프로 운동 선수에 대한 수요는 의사 교사에 비해 적지만 운동 선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의료 서비스나 교육의 것보다 훨씬 많다. 저 포인트는 그 마지막에 두 명이 잘 살린 것 같거든. 네 명 다 그렇게 한 줄 정도 썼으면 전부 다 난 맞다고 체크하긴 했을 텐데 포인트는. 운동선수가 적잖아. 교사나 혹은 의사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엄청 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상대성이거든. 그 상대적 관점으로 본 게 456번 문장이잖아. 456번 문장 그쵸? 456번 문장이 그 스포츠 종사자 수에 대한 그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운동선수는 적은데 그 다음에 1, 2, 3번이 절대적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 같이 한번 그러면 이렇게 1, 2, 3이랑 4, 5, 6을 묶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미 여기서 전명으로 나오잖아. 절대적인 텀스 관점에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수요 있잖아. 의사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훨씬 더 크거든. 전문 운동선수에 대한 그것보다. 아까 도우즈는 복수였는데 대스는 단수죠. 이 대시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수요죠, 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현을 알아야 돼.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하면 pay attention 뒤에 전치사 뭐 붙여야 되냐? pay attention? 투죠. 투 뒤에는 명사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나 그 뉴진스 어텐션 덕분에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어텐션이라고 뉴진스가 울고 짖잖아. 관심 달라고. 관심 달라는 거죠. 야 너 자꾸 웃지 마. 너한테 그 집중하게 돼 자꾸 의선아. 아니 관심을 갈구하는 건 아니 관심을 네가 뭐 네. 의도한 거야? 아 아니 선생님 말이 웃긴 의도하든 아니든 내 괜찮거든 웃는 거? 근데 네가 웃어도 내가 말 시키면 네 대답을 제대로 안 하잖아. 아니 너무 긴장돼. 아니 긴장돼서 말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말 시켜서 대답하면 되는데 내가 또 외워서 이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하니까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자꾸 내 관심을 끌잖아 네가. 어? 아, 의도한 건 아니야. 그래? 아 선생님 말이 너무 우선이 그저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해피야. 무조건 재밌나 봐. 어. 고마워 의선아. 응? 이게 아까도 원급 비교가 나왔는데 애즈거든? 이게 봐봐 직역을 한 해석되는지 봐봐. 애슬리트 하면 운동선수거든? 이거 첫 번째 원급 비교하면 비교하는 두 대상의 정도가 같음을 나타낼 때 원급 비교를 쓰거든. 근데 첫 번째 as는 그냥 내가 지금 원급 비교를 쓸 거라는 신호라서 첫 번째 as는 뜻이 없어. 그냥 원급 비교가 쓰이겠구나 그 신호거든? 그래서 그냥 the athlete is not big만 해석하면 돼. 운동선수는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돼. 의사만큼. 그럼 여기에서 운동선수가 의사만큼 크지 않다는 건 결국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의사가 더 크다는 거거든. 원급 비교를 부정함으로써 비교급을 쓸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 너네보다 너네만큼 안 크잖아. 이화 선생님 키가 학생들만큼 크지가 않답니다. 그 말인 즉슨 학생들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표현을 지금 이해해야지 조금 이따 지문이 이해가 되거든. 보면은 그럼 1번 문장에서는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의사랑 선생님에 대한 수요랑 전문 운동선수들에 대한 수요를 비교했을 때 이 전자가 훨씬 크다는 거잖아. 교육이랑 헬스케어라고 그냥 해석해도 되거든. 의미가 너네한테 와닿으면. 근데 여기선 의료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있죠. 교육이랑 의료 서비스라는 게 메이크업 차지한답니다. 큰 청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사실 덩어리죠, 덩어리. 근데 여기에선 별표 단어로 밑에 뭐라고 나오냐? 확인해봐. 뭐래?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죠. 큰 덩어리를 차지하죠. 미국의 경제. 계속해서 교육이랑 의료 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의료 서비스라는 건 측정이 되거든. GDP의 퍼센티지로 측정이 되는데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게 얘 해석 어떻게 할 거야? In double digit. 두 자리 숫자에 is. 있다. 두 자리 숫자에 있다. GDP 퍼센티지로 측정되면 두 자리 숫자라는 건 최소 10%라는 거잖아. 엄청나죠. 총 국내 생산에서 두 자리 숫자를 차지한대. 그리고 심지어는 뭐하고 있어? Growing?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되냐? 근데 대조적으로 봤을 때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수동태 형태인 거 보이지? 우리 처음에 썼던 그 표현에. 그곳에 주어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문 스포츠라는 건 프로 스포츠라는 건 얘 nowhere. 얘도 부정 표현이잖아. Now here이 아니라 nowhere이거든.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돼. 어떤 where까지 붙이면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떤 곳에 서도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곳에서도 그냥 비까지만 해석해봐. 전문 스포츠는 어떤 곳에서도 비 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지 않는 거죠. 유추 가능하니까 뒤에 지금 as가 생략된 거거든. 뭐만큼 크지 않다는 걸까? 문맥상 뭔지. 그쵸. 교육과 헬스케어죠. 알고 있었죠? 그쵸? 교육과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 스포츠라는 게 어떤 곳에서도 크지 않다는 거야.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크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문맥상 그래. 교육과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만큼. 그러면 애들아 스포츠가 더 크다는 거야? 교육이랑 의료 서비스가 더 크다는 거야? 교육이랑 의료 서비스가 더 크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거 우리 처음에 했었던 이 예문을 다시 봐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단지 not이 nowhere로 부정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된? as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두 개 쳐놔. 헷갈릴 것 같아.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paid to it에서 이시 지칭하는 거. 그것에 주어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예로 봐야 되는데 얘 스포츠를 단수 취급한 거네. 예로 보자. 예. 되냐? 인 릴레이션 투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하여 혹은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과 비교하여.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 반복된다. 더 넘버 오브 무엇 무엇의 수. 프랙티셔널 하면 종사자나 수행자거든. 종사자. 그러니까 종사자와 비교하여
각 분야에서의 종사자와 비교하여 연결어 왼쪽이랑 오른쪽이 이중심표 들어가서 연결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갔네. 하지만 수요 있잖아. 운동선수 서비, 운동선수의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는 게 훨씬 더 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종사자 수 대비 상대적으로 그걸 비교했을 때는 운동선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거든. 어디에서 보다? Either A or B. 의료 서비스나 교육에서 보다 또는 교육에서 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의사 100명 있어봤자 1000명 있어봤자 손흥민 한 명이 창출하는 수익을 따라잡지 못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종사자 수 대비해서는 그 프로스포츠가 엄청나다는 거다. 수요의 원천이라는 게 뭐냐면 밀리언도 외워. 얘는 100만이야. 아까 빌리언 10억이었잖아. 밀리언은 100만. 100만에 헌드레즈면 공이 두 개 붙었죠. 맞아? 100만, 1000만, 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거든. 뭐를? 이러한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기고 있거든. whether부터 세모가로죠. in person. whether A or B 알죠? whether A or B. A 또는 B. in person. 직접 보던지 또는 텔레비전에서 보던지. 이렇게 되는 거다. 되냐? 인조이도 대표적으로 목적어로 이 동명사 ing만 받는 친구인 거 알죠? 작문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이행문만 제대로 외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팬들은 얘도 애즈애즈네. 많은 수백 달러를 지불하거든. 수백만 달러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거든. 티켓 당 per 모모 당 참석하기 위해서. 한편 광고주들 있잖아? 말 그대로 10억이라고 했죠.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방송사에. 근데 이 방송사가 어떤 방송사야? 전달할 수 있거든. 매스, 대규모의 청중을. 누구에게? 스포츠에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결국엔 스포츠가 얼마나 큰 산업인지를 얘기하는 거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might well, 얘 조동사야. 조동사. 조동사로서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 이거 좀 나만 웃겼어 이 문장? 그 세계가 더 나은 장소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조건이 뭐야?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거 지금 보여? 여기 화면 한번 봐봐. 얘 pay attention to잖아. 맞지? 여기 걸리는 투가 얘잖아? 보이죠? Pay attention to and to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면?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디에는 조금 관심 덜 쏟아야 돼? 관중 스포츠에. 가 축구, 농구 이런 거 그만 보고 그 다음에 뭐 한다면? 그쵸?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이죠? 여기에 attention이 생략된 거잖아. 독서, 그 다음에 하이킹, 산타기, 디클레이밍 밑에 별표 단어 확인해. 뜻이 뭐래? 낭독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 기울인다면 포이트리, 뜻. 시에.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맞거든? 프랙티스야, 프랙티스. 근데 여기 스펠링이 S로 바뀌었을 뿐이다. 프랙티싱, 또 수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무엇에? 젠 메디테이션, 밑에 별표 단어. 무시오. 참선해. 그쵸? 이런 거 스포츠나 보지 말고 책 좀 읽고 산 좀 타고 시 좀 낭독하고 참선 같은 것 좀 수행해라. 그러면 세상에 더 나은 장소가 될 텐데. 하지만 사실은 뭐야? 현재 인간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게 일반 동사 강조죠? 강조 표현? 동사 강조 표현? Do enjoy. 실제로 즐기고 있어 프로 스포츠를. 되냐? 그리고 대시 주어져. 그것은 그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즉 그것은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답니다. 그 산업에 있어서는. 되냐? 네모가로 닫고. 뭔 말인지 얘네? 주제는 이거잖아.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엄청난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 산업에. 여기
이거는 수요의 절대적 관점에서 본 거잖아. 절대적 관점. 수요의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육이랑 의료 서비스가 엄청나지만 밑에서 4, 5, 6에서는 종사자 수에 대한 상대적 관점이죠. 상대적 관점. 운동선수는 적은데 그 창출되는 수입이 엄청나다.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선택지의 답이 5번이죠, 5번. 미국의 프로스포츠라는 게 높은 수요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퓨는 여기서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극소수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극소수의 운동선수들과 함께.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틀렸잖아, 젠장. 어떻게 해석하면 돼? 사과가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사과가 거의 없다. 근데 이렇게 짧은 문장은 되거든? 근데 긴 문장에서는 퓨를 그냥 극소수라고 해석하면 돼. 극소수에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가 거의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극소수니까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드디어. 이거 처음 나오는 지문이 아니거든. 이거 맨날 이 지문 나오거든? 해마다 나오는데 요지는 엄청 간단해. 그 세상을 바꾸는 게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00명 중에 100%의 사람 중에 98%는 가만히 있는데 단지 1, 2%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다는 거거든?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모의고사고 수특이고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질문 어렵잖아. 가끔씩 얘 가주어져. 중요해, 얘들아. disagree? 의견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다. agree에 dis가 붙은 거잖아. 의견이 다른 게 중요해. 모든 위대한 사회개혁이라는 게 took place 발생하다죠. 발생했거든. 언제 발생했어, 얘들아? 18세기에 발생했거든. 역시나 연결어 중간에 들어가니까는 이중 심표. 18세기에 발생했던 그런 위대한 사회개혁이라는 게 시작되었답니다. 무엇과 함께? 데디케이티드, 헌신적인 운동과 함께. 근데 이 운동을 누가 했어? 핸드프로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헌신적인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거든. 소수의.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 잘못된 걸 봤거든.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let은 여기서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온다. 목적격 보호 부분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rest는 원래 쉬다잖아. 근데 여기서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도록 두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헌신적인 운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을 그대로 두지 않은 거야? Something wrong이죠. Something wrong. 슬레이버리도 이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거든. 3번 문장에 주어 슬레이버리. 노예제도죠. 노예제도라는 게 널리 accepted, 받아들여졌거든. 유럽에서. 언제? 18세기에. 하지만 결과로 끊임없는 지속적인 캠페이닝, 운동의 결과로 노예 무역이라는 게 목적격 보호나무인 거 알죠? 불법이 되었답니다. 언제? 초에. 19세기 초에. 그리고 노예에 대한 소유라는 게 뭐가 됐어? 불법이 된 거죠. 몇 년 후에는. 이해되고 있니? 4번. 사회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뭐를 보여줬냐면, 이거 지금 4번이 그 질문 나온 거거든? 이거 주절의 주어만 한번 찾아봐, 연주가.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이 대세 걸리는 주어 한번 찾아봐. 몇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번째. 그쵸? 얘죠. 얘가 주절의 주어거든? 그 다음에 얘가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이 네모 괄호친 이 접속사 목적격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다. 돼? 왜 그러냐면은 that 오른쪽에서 if에서 세모가로 열리잖아. 돼?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위치니까는 계속적 용법이고 얘 일단 여기서 닫히거든? 세모가로 여기까지 닫히면은 결국에는 목적격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가 얘인 거거든. 그러면 다 되냐?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이것만 이것까지 알면 이제 이 질문은 문제 문장은 괜찮아. 얘 무슨 격이야?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왜 주격 관계대명사야? They are convinced가 뭐야? 그쵸? 삽입절이거든. 삽입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 이거 엄청 어려운 문법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보기에 수능에서도 정답률이 엄청 낮을 것 같은데? 위치의 선행사가 여하튼 해석을 통해서 보면 관점이거든? view는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 비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 is로 바꾸는 게 문제거든. 이거 절대 못 맞추죠. 보통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삽입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선행사가 view인 걸 알고 수일치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럼 이제 다 될걸? 한번 봐봐. 사회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뭐를 보여줬냐면 만약에 단지 소수의 사람이 stick to 고수하잖아. 특정 관점을 고수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관점이라는 게 그들이 뭐하고 있어? Be convinced? 확신되어진 상태죠. 확신하고 있거든. 뭐라고? 그 특정 관점이 뭐라고? 옳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 되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얘도 커다란이죠? 커다란 많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큰 집단에. 아, 뭔 말인지 되니? 여기에서 얘들아, 데이가 데이 두 개가 지칭하는 게 누구야? 데이 데이. 누구시오? 그쵸, a few people이겠죠. 이해하고 있니 젠장? 얘 도우는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다. 부사절 접속사 아니야. 연결어에 연결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all in the minority 소수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수에게 소수에 있고 즉 소수에 포함되고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겨져야 한다는 거야. 뭐라고 여겨져야 돼? 그쵸? 진실되고 일관되고 그 다음에 resisting 저항하고 있다고 사회적 압박에 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to 비동사 뒤쪽에 걸리는 전부 다 보어가 병렬되는 거다. 이렇게 얘도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의 ing 붙은 분사니까 결국 형용사인 거잖아. 뭔 말인지 얘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보잖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수인데 계속해서 일관되고 진실되게 사회적 압박에 저항하는 사람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궁금해지겠죠. 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become이랑 all이 병렬되는 거다. 얘랑 얘가 그래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기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 윗문장에서 어디서부터 3번 형광펜 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윗문장에서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쵸? 이거죠. 진실되고 일관되고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얘 얘기하는 거잖아.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 번째 줄에 have influence on 보이죠? have influence on 응? 주제문을 4번으로 고르면 되겠네. 4번